보고보고 리포트의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잘 고른 종목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자분들의 계좌에 수익률로 위안을 줄 수 있는 종목 리포트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유한타증권 파이낸스업 강남점 한상혁 과장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동재현 세미캠이 네. 좀 소개해드린지는 시간이 한 두 달 정도 지나긴 했지만 두 달 정도 지났는데 아 근데 요즘에 너무 핫해서 이거를 좀 리뷰를 해보고 저희가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어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동지세미캠이 이제 EUV 전용 포토레지스트가 삼성전자의 공급이 지금 공급 얘기가 구체화가 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EUV 전용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그동안 전량 일본 또는 벨기에에서 수입해서 썼던 소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TSMC를 잡기 위해서는 EUV라는 노광 공정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핵심 소재를 동진 세미캠이 국산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매출 증가, 실적 성장 이런 부분은 당연히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네. 거기에 이제 멀티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들, 국내에서는 유일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내년부터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스웨덴의 노스볼트 향으로 응급제 매출이 나온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경우에 지금보다 업사이드는 훨씬 더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죠. 최근 이번 주에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한 30% 정도는, 3분의 1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고 혹시나 조정이 나온다든지 눌림목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재진입 시점을 노려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 뭐 더 간다 이렇게 지금 시청자분들도 채팅방에서 막 얘기를 나누고 거예요. 있는데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네. 있어요 지금 현재. 네. 그러니까요. 일단 좀 비중을 덜고 나머지 물량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동진 세미캠 저희가 리뷰 도와드렸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고보고 리포트 오늘의 종목과 리포트 제목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목과 리포트 이름 얘기해 주시죠. 네, 종목은 노루페인트고요. 제가 2022년 계좌 수익률을 빨갛게 칠해드릴게요 라고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네, 빨갛게 물들 수 있는 종목 노루페인트. 뭐 노루페인트는 대표적인 페인트 업체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네. 종목명에서 나왔듯이 페인트 업체죠. 페인트를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현재 페인트 시장은 상위 5개가 80% 이상을 시장을 좀 과점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인트 뭐 중간재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방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건설, 철강, 금속, 선박, 자동차, 전기전자 등 뭐 광범위한 마감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건설이라든지 조선업황 경기에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죠. 다만 약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산업의 특성상 원재료의 수입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내수 시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숙기에 들어간 시장이라고 좀 알려져 있죠.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단점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노루페인트, 일단 뭐 건설 부분 쪽으로 매출 비중이 특히나 높습니다. 매출의 60% 이상이 건설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다른 경쟁사들의 영업이익률이 한 1% 내외라고 본다라고 하면 노루페인트는 그래도 4%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는 등 참여성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뿜칠 금지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게 뭐예요? 처음 들어보시죠. 네. 네. 이게 뿜칠이라는 게 뭐냐면 이 스프레이 분사기를 이용해서 페인트 도장 기법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스프레이 방식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페인트가 뿌려질 수가 있고 짧은 시간에 많은 면적을 좀 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사용량도 적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뿜칠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그럼 붓으로만 칠해야 돼요?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스프레이를 뿌리면 날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날림에서 페인트가 공기 중으로 인해서 호흡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환경도 오염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오염 방지차 이게 붓으로 칠한다든지 롤러로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칠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페인트 사용량이 그동안 스프레이를 사용 방식보다는 상당히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한 보고서 내용 본다라고 하면 1.7배 정도 페인트 사용량이 증가, 페인트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그러니까 스프레이 도장 방식이
가능한 시점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까지만 이제 가능하고 내년부터는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이제 뿜칠 대신에 롤러라든지 붓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같은 면적을 칠하더라도 더 많은 페인트가 필요해지고, 더구나 올해부터 주택 분양 물량이 지금 슬금슬금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대선을 3개월 정도 앞둔 상황에서 지금 여야 모든 후보들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주택 분양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것을 주요 공약을 세우고 있는 만큼 아마 2~3년 뒤에는 상당히 주택 공급 물량이 많아질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내년 내후년까지 페인트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롤러나 붓을 내년부터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주택 공급 물량도 많아지고 거기에 페인트 수요까지 더해서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과장님은 시장의 트렌드를 굉장히 빠르게 잘 캐치하시는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건설업황 분위기 그리고 뭐 페인트 본업만으로 노루 페인트를 추천하실 분이 아닌 것 같아서 좀 네. 뭔가 더 숨겨진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숨겨진 투자 포인트가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지금까지 탄탄한 본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신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노루페인트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연구 개발을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대주전자 제조와 같이 특허 출원을 등록한 이 2차 전지 바인더 제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5월에 특허 등록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게 2차 전지 쪽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가볍게 넘어가야 될 사항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2차 전지 쪽은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노루페인트도 이와 관련된 특허 등록을 이미 완료가 됐다는 부분,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바인더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접착제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여러 재료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양극재와 음극재의 이런 활물질 같은 것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노루페인트가 등록을 했다라는 특허는 실리콘 음극재를 밀도를 유지하고 부피 변화에 따른 수면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바인더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바인더가 활물질 최종 완성품의 품질을 좌우한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인더 성능이 떨어지면 활물질이 떨어지게 돼요. 접착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활물질이 떨어지면서 배터리 수명이 짧아지거나 뭐 춥거나 덥거나 하는 기후변화에도 매우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인더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노루페인트와 같이 특허를 출연한 이 회사가 대주전자 제조다.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대주전자 제조는 뭐 실리콘 음극재 하면 뭐 국내를 대표하는 회사가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내년도에 캐파를 3,000톤, 그리고 2025년도에는 10,000톤, 그리고 2026년에는 20,000톤까지 캐파 증설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음극재 생산 증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바인더는 과연 누가 공급을 할까? 라고 상상을 해본다라고 하면 특허 출연을 이번에 같이 한 노루페인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측에서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도 없었고요. 이런 내용이 뭐 공식적 인정된 부분은 없었지만 정황상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노루페인트의 시가총액이 2천억 중반으로 3천억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본업에서 주택 공급량 증가와 함께 내년 내후년까지 실적 성장을 보인다라고 하면, 지금도 3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가 그동안 내수에 한정되어 있어서 멀티플에 대해서 좀 할인 요인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사업이 진출 되었을 때 이 회사는 멀티플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좀 좋은 주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들어서 노루페인트가 갑자기 막 급등하길래 저도 좀 찾아보니까 대주전자 제로에 이 바인더를 납품한다라는 설 때문에 이미 주가가 좀 올랐는데, 이것까지는 이제 확인하기는 어렵고 특허 출원 등록까지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팩트다. 맞습니다. 특허 출원 등록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이걸 신사업을 진출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회사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나온 건 아니고요. 주담이랑 통화하면 얘기해 줄까요? 글쎄요. 뭐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네. 뭐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지금은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네. 뭐 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앞서 동진 세미캠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 EUV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삼성전자의 납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설이었거든요. 맞아요. 설이었는데 네. 이번에 공식화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노루페인트 역시도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신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조금 설에 불과하지만 저는 정황을 봤을 때 매우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상상력을 한번 부여를 해보고 그렇다라고 하면 본업에서 한 3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가지고 내년 내후년까지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나왔을 때 뭔가 새로운 신사업이 툭 하고 불거져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 상승은 그때 아주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죠. 음극재 바인더와 관련한 추가적인 알파 모멘텀이 존재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월 초에 급등한 이후로 최근에는 또 살짝 조정받고 있는 구간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어제 종가가 12,750원이었나요? 아마 맞아요. 그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12,500원 정도? 그 밑에서는 우리가 한번 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그 주택 공급 물량도 상당히 늘어날 거기 때문에 실적은 안정적으로 지켜 나올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500원 이하에서는 우리가 한번 매수를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1,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보고 리포트 오늘은 저희가 노루페인트로 종목 리포트를 한번 만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파이낸스 오브 강남점의 한상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